진주단지 모셔놨어요? 진주단지요? 그게 뭐예요? 왜 신이 보이지? 네? 신. 신이요? 신이 보인다고요. 신이요? 저한테요? 저 안 모셔놨는데. 근데 신이 보이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 그래서 그런가? 큰 고모가 스님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성씨는 어떻게 돼요? 네? 승씨. 오. 해주호씨? 동부고씨? 아, 그거 모르는데. 이 바보야, 자기 본도 모르니? 제주 장흥고씨예요. 고씨? 오씨가 아니라? 고, 고. 아, 제주 고씨? 네. 그래서 제가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미안해. 나 공상부라서. 친정 어머니 성씨는 뭐예요? 곽. 곽씨? 네. 청주 곽씨? 아, 몰라요. 아무튼 신이 보여요. 신이 보인다는 거는 우리 고시기주가 사업도 하시고 뭐 장사도 하시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웬만한 무당들이 자기 점을 못 봐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네 같은 데 많이 가봤어요? 네, 한 번씩. 자주는 안 가요. 점 본인이 잘 맞추던가요, 본인 거? 크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전 자주 안 가거든요. 아, 1년에 한 번 그래도 한두 번은 갈 거 아니야. 1년에 많으면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자기 점 속 시원하게 봐주다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신이 계신 집들은 기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본인 거 점 못 봐줘요, 사람들이, 무당들이. 선생님. 네. 신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 집안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시는 걸 때문에 잘 보인다. 조상신이 보이는 거지. 네? 조상신이지. 네, 조상신이면 쉬운 말로 내 뒤에도 내 뒤에도 법당에도 내 신령님들, 조상 신령님들이 계신 건데. 네. 우리 고시기주한테도 내가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영상 통화를 하다 보니까 머리 윗전에 우리가 고깔 쓴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할머니도 보이시고 대감주역도 굉장히 대감이라 해서 남자 신령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끔 자기가 까탈스럽게 구를 때는 엄청 또 집안 쓸고 닦고 까탈스러워. 머리 하나도 있는 것도 다 줍고. 근데 또 와일드해질 때는 진짜 예쁜 얼굴 있잖아. 예쁘고 왜소한 몸에서 남자의 파워가 나오거든. 성격이나 이런 것도.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여신도 계시고 남신도 다 계시거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서 그래서 내가 신주단지를 모셔놨냐 그걸 여쭤본 거야. 저희 할머니가 뭘 하나 모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모신 거나 고모님이 부지선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승을 하셨, 스님을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자꾸 하셨잖아. 네. 그럼 그분들이 모셨던 신명들이 다 어디 가셨을까? 지금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가 그 저를 모시고 계세요. 고모 그러니까 고모 아들이 아무튼간에 고모 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글쎄 고모보단 더 잘하지는 못하실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할머니께서 옛날에 신주단지를 모셨던 그 할머니 신들이 그러니까 그 신령님들이 다 뭐 삼촌한테 아니 그 오빠한테 가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거 다 가시질 않고 나머지 신령님들이 지금 우리 본인이나 또 다른 가족들이나 형제들을 쫓아다니시거든. 근데 내 눈에 이렇게 자기한테 보이는 거 보면은 무당해도 될 정도야 너. 제가요? 처음 썼는데? 그 정도로 세져 있잖아. 작년하고 금년하고 몸의 기운도 물론 한 살 더 먹어서 그것도 있겠지만 몸의 기운부터 컨디션부터 해서 짜그라지고 그리고 꿈자리기도 되게 사납잖아. 네. 왜 그러겠어?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자고 가면 오만 가지 꿈은 꾼 것 같아. 네. 근데 웃긴 거는 솔직히 얘기해야 돼? 가끔 나도 모르게 집안 어른이랑 어른 남자분 뭐 이렇게 잠자는 꿈을 그런 거 안 꿔? 왜냐면 남신들이 지금 대게 와서
계시는데 분명히 꿈에 그런 것도 그런 뭐 행위 같은 거 하는 거꿀 텐데. 그거 꿈꿨을 때 장사 같은 거 대박 나지. 그걸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딱 말로도 표현하기 좀 모호한 꿈들을 꾸거든. 표현하기도. 근데 그게 집안의 어른이고 뭐 내가 자기가 집안에 아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꿈을 꾸거든. 그거는 누구나 꾸는 게 아니야. 모든 여자들이 꾸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뭐야 고시기주 같이 자네 같이 이렇게 신이 와, 어떻게 보면 신이 와 있는 분들 있지. 근데도 자기가 지금 삼재에 장사를 한다고 잘 되니? 애들하고 생활하고 어느 정도 돈 모아가면서 할그 정도는 생일이 언제? 저 언양 7월 금은 되게 센데. 남자는 되게 많다. 저요? 소방이 없지.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 소방이, 남자는 그니까 자네를 갖다가 여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아, 저를 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 자네는 소방이 없다고. 좀 관심이 없어요, 남자. 소방이 있어, 지금? 네, 저희 신랑 있죠. 몇 살이야? 저보다 한살 많아요. 그럼 용띠네? 네, 연애 8년 하고. 지금 생일이 언제야? 아, 저희 신랑이 음력 8월 28일.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래요? 신랑 성격 고약한데. 고약한 거보다도 그 고약한 사람 너 지금 너희 절한다는 오빠 있지? 사범 오빠네. 거기하고 딱 맞아. 저희 신랑하고요? 안 그래서 그러니까 승이고 자네 만나는데, 우리? 안 만나고 하는 아그 뜻이 아니라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스님하고 보살이 사는 거지. 자네는 무당이고 거기는 그나 저기 애들 아빠는 승이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는 찌그덕 거리긴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고. 막내가 몇 살이야? 저희 작은 애가 중1이에요, 14. 14살이면 무슨 띠지? 그거 잘났다. 네,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니네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작은 애 낳고 조금 좋아졌었어요. 근데 저희는 큰 애가 걱정인데. 큰애가 아마 딱 너야. 딱 넌데 둘째를 왜 잘났냐면은 진작에 깨질 부부를 년을 갖다가 그놈이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자네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큰애는 자네가 정말 많이 빌어주고. 큰애가 몇 살이야 그러면? 21인데 올해 군대 가요. 내년 다음 달에. 관제가 세게 들어와 있으니까 무조건 군대 가야 돼. 안 보내면은 사고 쳐. 아, 저희 다음 달 14일 날에 가요. 아 받아놨어? 영장 나왔어? 네, 어디로 가? 14일 날. 51사단이요. 51사무는 어디야? 51사단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 그거 뭐지? 격리시키면서 개발 아니냐는 도시락 나왔던 사단이요. 아, 거기. 뭐, 네. 이제 그거 나왔으니까 더 좋아졌겠지, 좀 뭐. 좋아지겠죠. 한달 뒤에 가요. 문서가 들었는데 문서를 잡으면 안 되겠다. 뭐, 남편이 뭐 하려고 그래? 아, 네,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 이사도 지금 이 집을 팔고 이사도 문서가, 아닌 문서가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 계획 지금, 저희 두 개씩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는 움직이지 마. 아, 올해 답답하더라도 참고. 금년에 잡으면 안 되는 문서가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잡지 마로. 지금 사는 집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저 가게도 제 앞으로 돼 있고 집도 제 앞으로 돼 있어요. 남편 사주에가 금전은 더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집을 어차피 금년 지기 언제고 다시 이사는 해야 될 거잖아. 올 후반기에 하려고 했거든요. 후반기에도 운세는 안 바뀌어. 후반기에 정리해야겠다 이러면은 자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남편 신랑 이름으로. 이름? 가게도요? 명의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그게 더 나아. 왜냐면 자네보다는 남편의 사주가 더 좋거든.
금전 아무래도 쪽으로는. 시댁 때문에 명의를 했었거든요, 제 명의로. 그건 좀 그러니까 아예 같이 공동명의로 하든가. 그러니까 자네 것만 넣지 말고 그런 게좀 불안하고 그러면은 본인 그러니까 주는 남편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자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께 좀 사주에는 더 많아. 자네는 풍파가 많고 신의 풍파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며느리로서 대접은 받냐? 저요? 저 아니요, 며느리 저 하는데. 넌 며느리짓도 제대로 못하고 이쁨도 못 받아야 돼. 아, 저 며느리 짓 잘하는데요? 너는 할머니도 잘하는데요? 네가 하려고 잘하는 거하고 이쁨을 하는 이뻐라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그게 있어. 뭐냐면은 여자들한테는 평생의 구설이야.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너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하는 일만 하고 장사만 하는데 맞아요. 노력도 안 다른 했는데. 여자들 눈에는 지금 뭐 남자들한테 손님들한테 끼 부리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그게 평생 구설이라고 자네는. 아, 그냥 제가 너는 뭐 그냥 뭐뭐뭐 시킨 거 해주고 뭐 그것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와서 저 손님한테 남자 손님한테 끼 부리는 것 같이 보이고 매사가 그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평생에 자네가 가지고 하는 게 구설이라는 거라지. 그러니까 자네는 관심이 1도 없는데 관심 없어요. 옆에서 그렇게들 보는 네, 거지. 맞아요. 지들끼리 이쁘다 했다가 지들끼리 흉보고 그래요. 이쁜 건 사실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안 가거든요. 그 근데 언니가 매장님이. 장사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궁금한 게 점은 보러 다닌다면서 거기서 대감 좀 모셔라 뭐 이러고 신주단지 좀 모셔라 그런 얘기 안 해? 했는데 분명히 자네가 거절한 거 아니야? 어쩌나 그런가요? 아니요, 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때는 확잘 돼.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갖다가 또한 방에 또 해결이 되고 또 돈이 이렇게 말라서 돈이 필요해. 근데 꼭 이상하게 귀신 같은 돈이 이렇게 팍 생기고 그러거든. 갑자기 저희가 또 회원 저희가 센터가 개인 레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받으면 회비가 비싸니까 또 몰리려고 하면 확 들어와서 몰리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귀신의 돈이 분명히 있는데 자네한테 글쎄 대감 대우 좀 해라 뭐좀 해라 이렇게 전보로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어? 있어요. 그냥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비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좀 절을 많이 다녀라 뭐 이런 집안에 뭐 고모부터 해서 오빠까지 절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시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근데 오빠가 밥 먹는다고 자네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 하물며 그렇죠. 자네 남편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네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 몫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한번 일단 큰애는 좀 자네가 많이 빌어줘야 되고 큰애는 원래대로라면 아마 팔아주라는 얘기도 들었을 네, 거야.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신을 섬기거나 스님 특히 그 스님 아또 자기 오빠니까 집안내니까 안 되겠구나. 좀 팔아준다는 거는 신에서 돌봐줘야 되는 아이거든. 자네같이 지랄이란 말이네. 그 직성을 그러니까요. 갖다 그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눌러줘야지 애가 평탄하게 살아가거든. 자네가 돈 쓰면 되는 거야. 애를 어디다 팔아요? 아니지. 아이의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을 섬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형아버지가 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네 여자 보살이라면은 여자 그 양엄마가 되는 거고 양자란 개념이지. 주고가 받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를 사주를 가지고 나는 신을 모신 제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름을 올려놓는 거지, 아이 이름을. 그러면 이해를 지어서요. 신에서 그러면 아이를 돌봐주시는 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삼시세끼니 밥잘 먹이고 학교 가는 거 등록금 잘해주고 이게 다는 아니야. 큰애하고 둘째하고는 천지 차이야. 네, 그런 게 팔자가, 성격이고 모든 게 다. 자네는 그거 좀 팔아주고 대감 때우 좀 하고 살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가는 악삼재거든, 자네가. 그게 악삼재가 안 좋은 거예요. 삼재가 안 좋은 건 알잖아. 그리고 자넨 뱀띠잖아.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지, 악삼재지.
안 좋으니까 몸 기운부터 사업부터 장사부터 바로 틀리잖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 운세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 컨디션도 안 좋아. 그리고 내 꿈도 꿈 같은 것도 더 지저분하게 꾸고. 아무튼 거기 많이 물어보러 다닌다면서 1년에 한두 번은 간다면서 어떻게 삼재도 안 풀고 사니? 작년에 초에 안 풀고 아직까지 한 번 안 갔거든요. 2년 다 됐네. 그러면 그 저기 절 운영하는 오빠한테라도 뭐 속옷이라도 좀 보내서. 에휴. 그게 뭐냐면은 오빠가 그 스님 하신다면서 그 오빠가 영적으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신법적으로 잘하고 계시면은 오지 말래도 자네가 찾아가. 솔직히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 마음이 안 가는 거는 그분이 잘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거야. 좀 선임 저희 고모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저도 절에다가 막 뭘 올리는 것도 다 올리고 등도 달고 다 했거든요. 근데 선임 돌아가시고 저희 고모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치기가 깨진 것 같다고 해야 돼. 신도수도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참 저희 부모님도 안 가셔요. 그 오빠가 몇 살인지는 알아? 나이는? 그 양반은 모르긴 몰라도 거기 보살이라고 하지 그 여자 풍파가 참 많으시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자네가 거기는 안 가는 거야. 근데 자네는 정말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귀신의 돈, 신의 돈, 조상의 돈 이게 참 많아. 조금만 대우하고 조금만 빌고 살면 참 잘 살 사람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지. 이해가? 제가 절을 다녀야 돼요. 절을 다니건 어디를 다니건 절에 가서 조상님들께 그러니까 남편 성씨는 뭐야? 조. 어디 조씨인지는 분명히 모를 거고. 한양 조씨, 함안 조씨? 아, 함안 조씨. 어찌됐든 자네는 고씨잖아, 고. 네. 근데 여자 팔자는 디웅박이라 해서 어찌됐든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네 하는 일도 그러려면은 좀 절에 가든 어딜 가든 좀 빌고 살아.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신이 내 눈에 그렁그렁하게 눈이 신에 보이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니네 신, 너한테 와 있는 신들이 많이 봐주고 계시다. 이달 4월달이 삼재 달이야. 그 이달에 4월달엔 특히 운전 같은 거 하면 사고 조심하고. 운전하면 사고, 저 매일 운전하는데. 사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사고 난다가 아니라 조심하라고. 언제 4월이야? 지금이 오늘이 4월 7일이야. 내일이 초파일이고. 내일이 부처님 오신 초파일이고. 그러니까 4월달 더더욱 조심하고 내일은 어디 인근에 가까운 절이라도 있으면 가서 연등이라도 좀 달고 그래. 그리고 잊지 마라. 큰애는 꼭 팔아주고. 그래야 그 신의 기운이 안 좋은 게 눌러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내일 절을 가잖아요. 절을 가면 저의 인등을 켤까요? 인등 그런 거보다도 그건 뭐 나도 옆방에 부처님을 세 분 모시고 있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아이는 정말 그거 팔아줘야 돼. 파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파는 거는. 파는 거는 일종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네하고 자네 남편하고의 큰애잖아. 네. 그치? 근데 그걸로 끝나서만은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저희가 매달 비용을 주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 애를 빌어주는 거. 아무튼 그리고 자네는 마음속으로 항상 조상을 좀 찾고 그래. 왜냐면은 자네는 자네한테 와 있는 고신에 그리고 곽신에 이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마음속으로 할머니라고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빌어. 마음속으로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마음적으로 조상을 많이 마음적으로도 빌어. 정말 빌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긴 하지만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다 계셔. 근데 가장 큰 거는 조상이 최고라는 거. 조상신이 자네한테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못 느껴? 바보야? 신기하네. 신기해.
아무튼 이 유튜브 느껴지나요? 응? 본인이 느끼나요, 보통? 그게 일단 꿈에 꿈꾸면서 이제 그런 행위적이야 하는 꿈 같은 걸 꾼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하니까 느껴지고 알잖아. 그게 그렇죠. 몰라요. 몰라요. 이제 말씀하셔서 아는데 몰라요. 그 저기 통영에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쪽에도 막 가서 물어보고 그러지. 아니요. 전혀 안 가요. 통영에 뭐 어쩌다가 한번 뭐 갈라나 한 2년에 한 유튜브 번? 보면은 용군TV 유튜브 보면 많은 분들 올라와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전화 상담이라도 좀 하고 그러고 살아.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전화 상담을. 아무튼 지금 뭐야 잘만 조상 위하고 살면 되게 잘 살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금년에는 이사 같은 거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내년에 해. 할래면 내년에. 정말 금년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은 남편 명의로 하고. 아니, 코에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조상을 많이 찾아라. 감사해 하고 찾아라. 조상 위하고 살면 정말 잘살 거다. 지금보다 훨씬 더잘살 거예요. 아무튼 몸 관리 잘하고 사고수 조심하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덕초남 석정 유튜브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해요.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